사회에 나와 이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근간이 되어주는 일자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우수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지갑을 꺼내 물건을 구매합니다. 어느덧 양손에는 곧 다가올 한가위만큼이나 넉넉한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지난 8일 다양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한데 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회 박람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수한 장애인 생산품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생산품 판매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23개소가 참여해 커피, 제과, 공예품, 명절 선물 세트 등 장애인이 직접 만든 40여 개의 품목이 전시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력 있는 좋은 신제품을 발굴하고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를 통한 수익을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확대하고 실수요에 맞춰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신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